맞습니다. 비니쌤입니다. 자, 그래머 Q1B의 유니트 20입니다. 조동사의 부정형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동사의 의미 배웠어요. 그죠? 동사를 도와준다. 의미를 첨가해서. 그래서 각각의 조동사들의 의미 한두 가지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부정문입니다. 조동사 뒤에 not을 쓰면 돼요. 근데 원래 조동사 혼자서 역할을 할 수는 없댔죠. 반드시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본래 동사곤댔지. 그걸 본동사라 하고 본동사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셔야 된다는 거. not은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he may not be here. 그는 여기에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거는 추측한 거죠. 줄임말입니다. 조동사와 not을 붙이고 not 대신에 apostrophe t and apostrophe t 이렇게 쓰죠. cannot 줄여서 can't, 그지? cannot의 부정은 근데 can't 말고 cannot 이것도 씁니다. 이거 두 개 씁니다. 이건 안 됩니다. cannot은 안 된다고.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네요. 그지? 와, 이건 나도 낯설다. 이렇게 쓰네요. mayn't 이런 건 잘 없어요. 그지? must not. 그럼 어떻게 써야 돼? mustn't 이렇게 쓰겠죠. mustn't. 그지? 이야, 확인해 봐야겠다. 오, 나 낯설다. 캔과 낯설 띄우는 게 안 되는구나. 그 다음 should not 줄여봐봐. shouldn't 이렇게 쓰겠죠. 그지? 하면 안 된다. 자, 의미 볼까요? 의미 봅시다. cannot. 자, can 할 수 있다, 능력. 그 다음에 해도 된다, 허락이었죠. 이게 허락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능력 할 수 없다. cannot drive a car. 나는 차를 운전할 수 없다. You can't swim in the river. 너는 강에서 수영하면 안 돼. It's not safe.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돼. 이거를 보고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근거를 대주거든. 그래서 불허입니다. 불허. 하면 안 된다. 자, 메인은 추측과 허락, 허가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그럼 문장 보시면 The news may not be true 할 때 자, may 다음에 저번 시간에 팁 줬었어요. be 있으면 추측의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입니다. 사실이 아닐 것이다. You may not go there alone. 너는 거기에 혼자 가면 안 된다.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불허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must니 저번에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뜻만 그지 적혀 있었지.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그냥 적어줬었지. 근데 여기서는 부정 must not 보이죠. 뭐뭐 하면 안 된다 해서 강한 금지요. 강한 금지.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must not smoke in this room. 네가 이 방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단데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담배 피지 마 라는 뜻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부정 명령문 어떻게 만들죠?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하면 don't죠. don't 다음에 동사의 원형 smoke 적어볼까요? don't smoke in this room 이하고 같은 말입니다. 뉘앙스가 거의 같아요. You must not smoke in this room. Don't smoke in this room. 그 다음에 must not 줄여서 mustn't 이렇게 발음해요. You mustn't visit him this evening. 그니 오늘 저녁 그를 방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이 must 있죠. 해야 한다. 해야 한다의 부정문이 두 개인 거예요.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하나가 강한 긍정. 아, 강한 금지. 하나가 불필요해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거야. must의 부정형이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강한 금지 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must가 해야 한다 할 때 같은 말이 have to였죠. 기억나? have to, 해야 한다. 해야 한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don't have to 이렇게 된 거야.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해야 한다의 부정형은 두 가지입니다. don't have to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가 해야 한다죠. 해야 한다기 때문에 should 뒤에 not을 붙이면 금지가 됩니다. shouldn't. 죄송합니다. 잠깐. 예, 동영상 찍고 있어요. 잠깐.
자, 그 다음에 must 해야 한다의 부정의미가 아까 don't have to 있었죠. 근데 don't have to 하고 같은 표현이 need not이에요. 그래서 don't have to, need not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must not은 강한 금지 표현으로 강한 금지로 표현하지 않는다. Must I wear a tie at school? 제가 학교에서 넥타이를 매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물었죠. Must로 물으면 뭐로 대답합니까? Must로 대답합니다. Yes, we must. 예, 넥타이를 매셔야 돼요. 아니면 No, you don't have to. 아니요, 매실 필요 없어요. 아니면 You need not. 아니요, 매실 필요 없어요. 이래야지 You must not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학생들은 must not talk during lessons. 수업 시간 중에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예문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화. 농담이에요. 자, 오케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시켜서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바이바이.